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캐비넷 X2, 캡 X2네요. 네, 무어에서 나왔고요. 아, 이 친구 캐비넷 시뮬레이터예요. 캐비넷 시뮬레이터는 이제 앰프 헤드나 아니면 프리앰프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앰프 헤드에서 연결을 해서, 이거 뭐야. 네. 앰프 헤드에서 연결을 해서 하려면 이제 퍼포먼스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제 프리앰프가 있으면 따로 프리앰프에 연결하셔서 레코딩시나 아니면은 뭐 연습할 때 컴퓨터로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레코딩할 때 저희가 캡시뮬 따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서 쓰는 것처럼 얘는 이제 실물로 캡시뮬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관적인 노브가 있어서 조작하기도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LC에 하이로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벨 그리고 레이턴시도 되어 있네요. 네. 캡시뮬 모드 이제 AB 채널 바꿀 수 있고 이거 바이패스 페달이에요. 네. 아, 아웃풋 두 개, 인풋 두 개. 네. 아, 스테레오로 다 되어 있고요. 여기 폰 단자까지 있어요. 네. 캡시뮬이기 때문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게끔 폰 단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USB 포트 있죠. 펌웨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9V 300A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가벼워요. 네, 310g. 자, 색깔 굉장히 캐비넷처럼 아무것도 없죠. 예, 회색이에요. 회색. 개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캡시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재아입니다. 네, 리뷰도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무어에서 나왔죠. 캐비넷 X2. 처음 봅니다, 저는. 네, 캡 시뮬레이터인데 이제 X2 시리즈가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로 무어 미니로 해서 예, 네, 그렇게 나온 애들을 좀 더 효과나 아니면 성능을 더블 시켜서 나온 시켜서. 게 X2 시리즈로 이제 쭉 나온 건데 얘는요. 그 전에 있던 캐비넷의 미니로 되어 있던 건 아니고 예. X2 시리즈로 그냥 캐비넷 새로 만든 거죠? 새로 X2 시리즈에 합류된 예. 예, 캐비넷 시뮬레이터입니다. 네. 노브 다섯 개가 있잖아요. 네. 로컷, 하이컷. LC, HC. 네. HC. 네. 그리고 레벨, 그리고 레이턴시, 그리고 캐비넷. 11가지의 캐비넷, 기본적인 캐비넷이 들어있어요. 그쵸? 네. 딱딱딱딱 걸리네요. 네. 1번부터 걸립니다. 11번까지. 네. 그리고 이 레이턴시는 제가 짧냐, 아니면 이렇게 두껍냐. 약간. 네. 약간 있네요. 네, 레이턴시 값은 뭐 약간의 느낌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돌려고 레이턴시를 돌리니까 네. 지금 얘가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설정 값이 네.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사용자 모드로 만졌을 경우에 얘 지금 깜빡깜빡거린다는 걸 네. 표시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값을 정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꾹 눌러주면 그 값에 대해서 저장이 돼요. 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의 파란색 네. 그리고 이 세이브를 그냥 한 번씩 누르면 채널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1번부터 7번까지 보라색. 네, 보라색에서 총 14개의 프리셋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기가 싫을 때는 네. 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면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네. 그거를 이때는 업다운으로 네, 풋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데 이대로 3초 동안 놔두면 네. 자동으로 이제 멈추면서 네. 이제 이걸로 설정이 변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그냥 피지컬적인 네. 밖으로 나와 있는 노브들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옆에 아까 우리 프리뷰 찍었을 때 네, 네 애프터라이트 이렇게 아웃 네. 스테레오 아웃이고요. 여기도 스테레오 인이 있는데 네. 저희는 뭐 기타 한 대 쓰기 때문에 스테레오 인으로 했고요. 모노인 했고요. 네, 저희가 굳이 스테레오 아웃을 뽑았던 이유는 여기에 레프트라이트의 느낌이 달라요. 아, 캐비넷을 따로 설정할 수 네. 있어요. 네. A 채널과 B, 그러니까 A 캐비넷과 B 캐비넷을 같이 쓸 수 있고요. 아, 섞어서. 그러면 더 두터워지는 그렇겠죠? 소리가 나고요. 네. 하나만 쓸 수 있어요. A를 쓸 거냐, B를 쓸 거냐 나눌 수 있고. 얘를 온오프를 해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연결했을 경우에는 뭐 B나 그러니까 그 레프트 가 모노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이트 그것만... 쪽에 그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리더라고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해놨습니다. 캐비넷 시뮬레이터인 관계로 마샬이나 팬더나 뭐 복스는 안 쓰고 네. 지금 다이렉트로
절로 들어갔습니다. 야, 네, 절로 들어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네, 절로.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네. 네, 바로 다이렉트 사운드 듣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우선 1번에다가 네. 설정값을 한번 저장을 해볼 건데 오. 캐비넷에 11가지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캐비넷 인피트 모델이 뭐 있냐면 이제 655 디럭스 어허. 네. 그리고 뭐 AC도 있고 네, 트윈 리버브 그리고 AC30 그리고 59 베이스맨 345 네. 네. 좀 줄이고 네. 레벨 좀 키우고요. 네. 로우 컷, 하이 컷이 있는데 네. 아, 이 정도면 자연스럽네요. 네, 하고요. 이 왼쪽 풋 스위치가 A랑 B 바꾸는 거예요. 네. 얘가 레프트예요. 레프트. 그리고 빨간색이 라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은 우리가 5번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만졌잖아요. 네. 그럼 얘를 우선 여기로 세이브를 해볼게요. 네. 파란색도 깜빡깜빡거렸다가 네, 오졌네. 세이브가 됐고요. 빨간색으로 넘겨서 다시 5번으로 하고 네. 그리고 좀 만져서 이렇게 만져서 다시 세이브를 해볼게요. 그러면 레프트와 라이프가 59 베이스맨으로 두 개 다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리가 두 개 다 나고 있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가 켜져 있고요. 라이트가 켜져 있죠. 그러면 파랑 빨강이 다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빨강에서 껐어. 아, 그리고 그리고 파란색 했을 때 얘만 들어온 거잖아요. 왜? 얘도 꺼. 그러면 캐비닛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캐비닛 하나 켰고 네. 캐비닛 하나 더 켰고 다 들어왔다. 네. 좋다. 그래서 레프트만 사용하셔도 되고 라이트만 사용하셔도 되고 섞어 쓰셔도 되고 네 섞어 쓰셔도 되고 네. 그럼 레프트랑 라이트랑 다른 스픽 다른 네. 캐비닛 두 개를 저희는 설정을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스테레오 케이블 공연장에서처럼 예.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턴시가 있는 거예요. 예, 레이턴시 그 공간감 때문에. 그러면 뭐 이거 왜냐면 양옆 레프트 라이트의 그 거리감이 있으니까. 빨간 쪽은 그냥 아까 그 라이트. 베이스맨으로 해놓고 네. 요 파랑 쪽을 뭘로 바꿔볼까요? 마샬. 마샬. 1960. 여기다. 예. 1, 2, 3, 4, 5, 6번. 6, 6번. 예. 그럼 파란색을 여섯 번째로 예. 이걸로 예. 오 이렇게 되고 예. 그리고 세이브 눌러볼게요. 예. 됐다. 네. 그리고 빨강은 빨강을 꺼? 아까 빨강은 계속? 아니 계속 베이스맨이죠. 베이스맨. 그리고 파랑이 1번으로 바뀌고 예. 그러니까 베이스맨의 그 캐비넷의 느낌과 마샬의 느낌이 네 같이 야. 지금 약간 그런 마샬인데 그 거친 카랑카랑함보다는 좀 그거를 감싸주는 부드러움이 지금 그쵸 이게 조합을 잘하면 그러니까 내가 캐비넷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캐비넷들만 잘 알아서 그 특성을 살려서 조합을 잘하면 여러분들 진짜 손쉽게 이제 캐비넷을 좀 내 입맛에 맞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이브를 계속 눌렀잖아요. 네. 사실 이 채널 자체에서 이 우리가 공간을 바꾸지만 않으면 네. 여기에서 다른 걸로 설정을 했는데 깜빡거리고 있긴 네. 하지만 여기에서 B 채널, A 채널로 옮긴다고 해서 사운드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공간으로 갔다가 다시 5번으로 왔을 때에는 세이브를 우리가 안 하고 딴 데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팩토리로 그냥 원래 했던 그 세이브 저장으로 된 거. 그 세이브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해 볼까요? 레프트는 1번. 레프트. 라이트. 그러면 파란색 레프트는 네. 1번. 1번. 라이트는 제일 끝에 거. 그리고 라이트는 11번. 예. 네. 그 세이브. 세이브. 그러니까 세이브는 어떤 채널이든 이 뱅크에 대한 세이브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레이턴시 좀 예, 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송출되는 거 들으면 좀
스테레오 느낌으로. 기능적인 설명하고 그리고 캐비넷 있는 캐비넷 사용법하고 그리고 A 채널 B 채널 캐비넷을 쓸 수가 있다. 네. 사실 캐비넷을 두 개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오, 좀 신기한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네. 아, 진짜 공연장에는 두 개를 쓰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얘도 인풋도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스테레오 진짜 효과적인 사운드 효과적인 걸 넣었을 때 두 개를 써서 공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얘를 쓰면은 하나로 좀 두 가지의 느낌을 좀 낼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여기에 USB 단자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다운 받으셔가지고 IR 로더 할 수 있고요. 네. 좀 큰 화면으로 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A 채널하고 B 캐비넷 각각 캐비넷을 다른 거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오, 야, 지금 좋다. 여기에는 11개밖에 없지만 네. 다른 거를 넣어서 네, 캐비넷을 아예 로더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 입맛에 맞는 캐비넷을 얘는 그냥 캐비넷 저장소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네. 사용하시면 좀 더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격이 17만 8천 원이에요. 괜찮아요.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이 캐비넷 그리고 근데 사실상 공연장에서 예 지금 저희도 캐비넷을 안 쓰고 헤드로 물릴 수도 있긴 하지만 맞지만, 지금 레코딩 상의 그 저희 인터페이스로 뭐, 인터페이스 예, 믹서로 지금 바로 인터페이스로 넣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지금 프리앰프를 넣어놨거든요. 아, 예. 그래서 프리앰프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제일 네네네 제일 나은 방법 같아요. 네, 공연장에서 소스를 받을 때 마찰 만약에 연결돼 있는데 이걸 억지로 바꾼다는 건 좀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얘 캐비넷 쓰겠다고? 네, 뭐 이런 느낌이 캐비넷이 조금... 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굳이 바꾸자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홈레코딩이나 네. 이렇게 인터페이스 쓰실 때 기가 막히겠죠. 캐비넷의 그런 느낌, 질감 그리고 캐비넷 사용하고 싶다면 네. 사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줄 평 주시죠. 그런 분들 많아요. 저기 창고를 하나 창고 하나 해놓고 옛날 빈티지 캐비넷 모으시는 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콜렉터? 네, 아 나 캐비넷 사야 되는데 나. 가보면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좀 먼지도 뽀얗게 하고 쓰레기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서 보면 뭐 보물단지 저거. 그쵸. 진짜 사운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네. 앰프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 너무 부럽죠. 네, 조금 가난한 자의 콜렉션 창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뭔가 가상 공간의 캐비넷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그렇죠. 멀티버스 캐비넷 뭐, 이렇게 이거 요즘 아무데나 신조어,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신조어 잘 쓰셨습니다. 멀티버스 캐비넷 예. 네. 뭐, 네. 자, 몇, 우리 몇 대 몇? 7.5 8.5 아하 이제 사용 빈도수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레코딩 하시거나 네. 정말 녹음용으로는 네. 제일 낫죠. 기타를 녹음을 한다. 네. 뭐 베이스를 녹음한다 했을 때에 그 캐비넷에 웅장한 그 캐비넷 사운드를 묻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 있거든요.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도드라지지 않게 이렇게 좀 싹 하려고 그래. 그래서 좀 많이 요즘도 홈레코딩 많이 하시니까 좀 사용을 할 때 캐비넷 프로그램을 사는 것도 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앰프를 설정 하나 해놓고 캐비넷을 바꿔보는 것도 좋고 캐비넷을 하나만 설정해놓고 앰프를 다 바꿔보는 것도 좋고 그 조합을 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이 경험하시고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그 앰프 시뮬레이션도 같이 팔았으면 좋겠어.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쵸. 네. 네, 버즈비 TV 계속 보다 보면 네, 앰프 시뮬 앰프 프리앰프 네, 또 만나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무어 오디오에서 나온 캡 X2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